한국도자기 특집 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쇼호스트 김야구요. 네,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박근입니다. 네, 75주년을 맞은 한국도자기에서 오늘 일을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약속된 물량만 또 허락을 받아서 좋은 가격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국도자기 하면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의 대표 도자기 하면 한국도자기인데요. 벌써 역사가 75주년이나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들어오세요. 75주년 특집으로 TV 홈쇼핑 최초로 론칭 모델 7월 중에 단 한 번 생방송의 조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백화점에서도 보셨던 입점 판매 동일 브랜드 오늘 한국 도자기 상품 만나보시는데요. 전 구성 모두 다 2018년 최신상의 메이드 인 코리아 확인해 보시고요. 가격이 부담되신다면 오늘 이 시간 만나보세요. 한 달에 28,200원 무이자 6개월로 나눠내실 수 있는 거니까 오늘 이 시간 저로의 기회 꼭 놓치지 마세요. 네, 위빙 홈세트 한번 검색해보셔도 좋습니다. 한국 도자기 하면 뭐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본차이나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가격은 진짜 말이 안 돼요. 사실 굉장히 나시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주말 TV 드라마 속에서 보셨던 바로 그 디자인, 그 제품 맞아요. 네. 근데 이걸 내가 너무 예뻐서 한번 검색해봤어요. 백화점 가서 봤어요. 매장 가서 봤어요. 하셨던 분들은 가격에 너무 많이 놀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진짜 네.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그렇습니다.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이거 계속해서 못 보여드리잖아요. 한정 물량만을 허락을 받아서 한국 도자기 측으로부터 오늘 받아왔어요. 이 시간 짧게밖에 못 보여드립니다. 단 30분만 짧게 보여드리는 시간이니까 꼭 오세요. 제가 예전에 기억하기는 청담동 매장에 네. 우리 잠깐 뭐 세일이라도 한 다음에 어머님들이 막 줄 서서 이만큼씩 사오시고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한국 도자기의 명성은 어머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딸아이 혼수로 아니면 집에서도 내가 뭔가 좀 구색 맞추기 위해서 정말 특별한 그릇 하나 준비해야지 하면 한국 도자기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한국 도자기 본차이나의 대표적인 브랜드 오늘 가져가시는데 뭐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일단은 이 소리 한번부터 들려드릴게요. 야, 맑고 청아한 소리가 네. 꼭 예, 성당이나 교회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울림이 있죠. 울림이 다르네요. 이게 본차이나 이 안에 본 애쉬가 들어가 있어서 네. 그 함량이 높을수록 프리미엄인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 투광성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본차이나의 큰 특징은 뭐니 뭐니 해도 본 애쉬의 함량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투광성이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좋은 건데 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기준이나 선진국인 미국인 기준이 한 25%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를 많이 상회해서 무려 41.2%의 본애쉬가 함량이 되다 보니까 본차이나라고 해서 다 같은 본차이나가 아니라 파인 본차이나 투광성만 좋은 것뿐만 아니라 투광성이 좋다 보니까 굉장히 가볍고요. 네. 특히 우리나라 음식은 따뜻한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따뜻한 보온성도 유지해드립니다. 여기에 김치나 발효 음식들이 많다 보니까 색빙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고민 없이 오랫동안 써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본차이나 네. 본차이나 하시는 거죠. 그럼요. 네. 왜 우리가 본차이나가 비싸지만 그래도 고집을 했을까? 바로 이거예요. 가볍고 단단하고 오래 쓸 수 있고 색빔 없고 거기에 따뜻하게 시원하게 음식이 가지고 있는 그 온도를 지켜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본차이나로 오늘 풀세트로 네. 4인 홈세트로 가져가시는데 디자인 한번 봐주세요. 제가 지금 대접시 사이즈도 굉장히 커요. 이게 그러니까요. 10인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뭔가 이렇게 휘몰아치는 듯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가운데 음식이 다 고스란히 하나 딱 올려져 있을 때, 왜 스테이크 하나 딱 올려져 있을 때 이 안을 네. 되게 돋보이게 만드듯이 휘몰아치듯이 사선으로 들어가면서 이 하나하나가 마치 시실과 날실을 싹 엮어낸 듯하게 굉장히 곱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페일 블루로 싹 마무리를 져주면서 예. 오렌지, 마젠타 컬러가 싹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특별한 디자인. 뭔가 과하지 않고 딱 적당하게 우리의 집을 식탁을 돋보여주게 하는 디자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밥반찬 차려 먹는 게 아니라 뭐 하나, 빵 하나를 올리더라도 뭔가 특별한 듯한 느낌이 딱 드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에 오늘 접시도 저희가 예. 대사이즈뿐만 아니라 중 사이즈도 딱 챙겨드리고요. 예. 이렇게 해서 중 사이즈, 거기에 더 좋은 게 뭐냐면 네. 소 사이즈 접시가요. 싹 올라갑니다. 디자인이 다르죠. 포인트를 주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느낌과 이 예. 느낌은 분명히 달라요. 또 달라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되면서 식탁 위에다 얹어 놓았을 때 이
뭐 하나 밋밋하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전처럼 다 이게 일괄적인 디자인으로 요즘 하진 않고 더블 플레이팅도 또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럼요. 더블 플레이팅 하면서 조금 더 다른 디자인, 어울릴 수 있는 디자인이 들어가야 그 디자인이 더 멋있고 예. 세련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드렸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네. 우리나라 음식에는 또 뭐니 뭐니 해도 이제 국물 음식이 많다 보니까 네. 이럴 때 쓰시기 좋도록 지금 보시는 찬기도 대중소로 각각 2PCC 6피스를 만나보실 수 있는 겁니다. 역시나 앞쪽에는 포인트를 줬고요. 클래식하면서도 트렌디한 디자인이 어떠한 음식을 넣더라도 정말 꾸준하게 오래 쓰시는데 연령대 구분 없이 다들 좋아하시는 그런 디자인으로 맞춰드렸어요. 맞습니다. 한국 도자기의 4인 홈 세트. 한국 도자기만 검색을 해보셔도 최소 어느 정도의 가격선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럼요. 이걸 한국 도자기에 그것도 요즘 제일 잘 나간다고 하는 인기 있는 위빙 홈 세트를 이 가격에 가져가시면서 여기에 또 드립니다. 지금 보세요. 야. 그라탕 볼이에요. 예쁘네요. 그러니까 여기 단순히 우리가 그라탕만 놓는 게 아니라 그냥 메인 디쉬 딱 여기다 얹어 놓으시면 너무 좋겠죠. 네. 깊이감도 있고요. 그래서 그라탕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 한국 음식으로도 뭐 닭볶음탕이라든가 그럼요. 갈비찜 같은 거 싹 올려 넣으셔도 예. 굉장히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듯한 느낌. 그 느낌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게 따로 사시면 또 45,000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 포함을 시켜서 다 드릴 거예요. 선물로 드릴 거예요. 이게 포함이 됐는데도 지금 4인 음 세트 가격이 16만 원대. 검색 한번 해보셔도 좋아요. 네. 한국 도자기 사이트 들어가 보셔도 좋아요. 그렇습니다. 백화점 나가보셔서 네. 비교해보셔도 좋습니다. 심지어 말씀하신 대로 주말 드라마에서 요즘 화제의 드라마죠. 네. 실제로 보고올 수 있는 그 상품을 고객님 오늘 부담없는 가격으로 또 무이자 6개월로 나눠내시면 3만 원째 되지 않는 28,200원에 지금 보시는 4인조 20피스에 웨빙 시리즈 만나보실 수 있는 거니까 4인 네. 홈세트 보셨다면 만나보세요. 맞습니다. 자, 지금 벌써부터 오세요. 이거 고민 없이 하셔도 돼요. 기다리셨다가 오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도자기의 가격대를 아니까. 네. 자, 본차이나로 오늘 그 핫하다는 디자인 2018년의 최신상으로 한국 도자기에서 밀고 있는 웨빙 홈세트 좋은 가격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걸 잡아두세요. 4인 홈 세트입니다. 근데 디자인부터가 남다르죠. 역시 그렇죠. 한국 도자기의 감각이 사라져 있는 위빙 홈 세트. 오늘 위빙 디자인으로 드라마에서 보셨던 맞아요. 바로 그 제일 2018년에 한국 도자기 측에서 밀고 있는 제일 인기 있는 디자인으로 가져가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어머, 이거 가격이 좀 다른데요? 내가 백화점에서 봤을 때나 아니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기만 해도 이런 가격대를 구입이 아예 안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한정적으로 이 시간에만 짧게밖에 못 보여드리고 한정 물량으로 받아왔어요. 여러분 써보세요. 이거 진짜 우리 집에 예. 품격이 달라진다니까요. 이 빠지고 뭔가 짝이 맞지 않아서 손님 올 때마다 부끄러운 그런 그릇들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네. 진짜 집안에 매일매일 내가 쓰는 식기가 품격이 달라지게. 올려두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투광성이 남다르죠. 쫙 비치는, 빛을 안에서 뿜어서 내는 이 느낌. 이게 바로 보내시 함량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렇죠. 너무 가벼워요. 야, 사과 하나가 무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단 한 분도 안 계실 텐데 사과 하나보다도 더 가볍습니다. 워낙 가볍다 보니까 네. 혹시나 이거 단단하지 않을까 할 텐데요. 보내시, 애쉬 함량이 높다 보니까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네. 우리나라 음식에 특히나 잘 어울려서 뭐니 뭐니 해도 좋아요. 그럼 여기에 집에서 대충 먹는 음식을 탁 차려내더라도 네. 그냥 우리가 먹는 빵 한 쪽을 올려놓더라도 그쵸? 이 먹는 사람 기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아무거나 우리가 아무데나 다 올려놨을 때는 아 이거는 좀 그냥 내가 대충 때우는 거야라는 느낌이 스스로도 있잖아요. 근데 딱 이렇게 더블 플레이팅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딱 수담스럽게 딱 먹기 좋아 보이게 싹 올려놓으면 먹는 사람도 되게 기분 좋아지고 우리 애들이나 남편이나 너무너무 기분 좋아지는 거 있죠.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릴 때는 나 꾸미는데 더 예. 신경을 많이 쓰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가족들 잘 먹이고 집안 꾸미고 내가 조금 더 예쁘게 살고 이런 거에 더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식기 하나 딱 바꿨을 뿐인데 우리 집이 달라지나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구성 자체가 워낙 좋아 보이고 새댁이나 신혼부부에게 선물하시기도 또 제격인 그런 기준 아니겠어요? 네.
저도 7월에 8월에 결혼한 친구들이 참 많다 보니까 혼수 선물로 뭐 할까, 남들과 다른 특별한 거 뭐 없을까 할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요럴 때 오늘 너무나 좋은 찬스입니다. 백화점에서 보셨던 그 구성을 오늘 그 가격이 아니잖아요. 네, 위빙 홈세트 하고 검색 한 번만 해보셔도 좋습니다. 네. 한국 도자기예요. 한국 도자기의 가격 라인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싸게 구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정말 아무 패턴이 없는 디자인을 구입하신다고 해도 가격대가 상당해요. 근데 오늘 이 가격에 홈쇼핑에 최초로 공개를 해드리고 검색해보시거나 매장을 가보시거나 백화점을 나가보시거나 다 좋은 구성의 가격인 거 아실 겁니다. 최신상이고요. 네. 드라마 속에서 보셨던 요즘 가장 핫한 디자인 맞습니다. 한국 도자기 정품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백화점에서 봤는데 바로 그 제품으로. 보네시 함량의 무려 42.2%, 미국 기준, 한국 기준을 다 넘어섰어요. 그렇습니다. 보네시 함량이 무려 41.2%. 그러다 보니까 보온성이 다르고요. 색배인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식탁의 품격 제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클래식하면서도 트렌드를 제대로 담아드렸거든요. 네, 자 그렇다볼까지 드리는데 45,000원이에요. 따로 사시면 이것만 하셔도 45,000원인데 지금 모두 다 가져가세요. 그런데도 가격대가 앞자리가 1이 나옵니다. 100만 원대가야 10만 원대예요. 자, 공기 대접까지 해서 지금 찬기도 접시도 모두 다 골고루 4인 세트 맞춰드렸고 그레탕불까지 가져가시는데 우리 집에 식탁 분위기를 바꾼데 한 달에 28,000원대도 나눠내실 수 있으니까 지금은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검색 한번 해보셔도 좋아요. 자신 있는 구성과 가격으로 한국도자기 75주년 특집 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저희 한국도자기 특집 방송 짧게밖에 못 보여드려요. 네. 백화점에서 보셨고 드라마 주말에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아마 보셨던 바로 그 디자인 한국도자기의 그 제품. 위빙 세트입니다. 네. 위빙 홈세트를 오늘 들여가시는데 가격이 놀랍기 때문에 오늘은 꼭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또 언제 방송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고 네. 백화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또 이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제품이다 보니까 한정 물량을 가지고 온 시간이에요. 맞습니다. 그냥 도자기가 아닙니다. 도자기 하면 떠오르는 한국 도자기 75년의 역사와 그 전통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중에서도 현명한 주부님들은 보네시의 함량을 확인해 보시는데 네. 대한민국 기준을 넘어 미국 기준보다도 훨씬 높은 41.2%.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본 차이나가 아니라 파인 본 차이나가 불리는 거고요. 그만큼 고객님 쓰시기에 간편하면서도 가벼우면서도 단단한 내구성까지 네. 색배인 고민도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네, 진짜 공기도 이제 4인 세트니까 4개씩 대접까지 다 네. 4인 세트로 맞춰드리고 네. 찬기도 대중소로에서 6피스에 여기 접시도 정말 제일 큰 사이즈 대사이즈부터 해서 대중소로 또 맞춰드리는데 5피스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만 해도 밖에 나가서 하나하나 한 피스 사면 될 가격대가 꽤 있는 걸로 아시죠. 한국도자기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그렇습니다. 제가 그라탕불까지 드릴 거예요. 이 그라탕불만 따로 홈쇼핑에서 구입하신다면 45,000원 상당인데 이 구성 모두 다 포함해서 한 달에 28,200원 무이자 6개월로 나눠내실 수 있는 거니까 앞자리 1, 16만원대 이 구성을 함께 만나보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도 이런 구성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국도자기에서 최신상을 그것도 제일 밀고 있는 디자인 드라마까지 나와 출연한 바로 그 디자인을 이렇게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샘플하면서 세련된 디자인인 거 아시죠? 그냥 집에 있는 보통 일반적인 무늬의 그릇과도 네. 되게 잘 어울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 게다가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본차이다니까. 보네시 함량을 높여드려서 단단하면서도 가벼워요. 편하게 쓰세요. 왜 설거지하면서 어우 손목 아파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가볍게 쓰시고 방금 보셨죠? 네. 추광성, 그만큼 정말 우리 이 안에 보네시 함량을 높였기 때문에 이렇게 투명하게 정갈하게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래도 음식은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그 보온성이 유지돼야 네. 맛있게 드실 수 있는데 보온성도 투명성이 좋다는 얘기는 보온성도 뛰어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명한 주부님들은 보네시의 함량을 확인해 보시는데 무려 41.2%. 그러다 보니까 파인 보네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자, 지금 주문 엄청나네요. 빨리 오셔서 오늘 선택하세요. 한국도자기 75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도자기 특집 방송입니다.
네, 한국 도자기 특집 방송입니다. 정말 위빙 홈세트 검색만 해보셔도 오늘 가격이 놀라우실 만한 가격 조건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많은 분들이 오실 수밖에 없는 게 다 검색해보셨나 봐요. 진짜 좋은 가격이에요. 드라마 속에서 보셨던 바로 그 위빙 홈세트 맞습니다. 한국 도자기 하면 75년의 역사, 그 역사를 쭉 이어오면서 본차이나의 대명사로 떠오르는 게 한국 도자기잖아요. 네. 이전에 청담동 매장이나 백화점에서 보셨던 바로 그 한국 도자기를 놀라운 조건에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국 도자기 네. 75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이 시간 TV 홈쇼핑 최초 론칭 모델로 보여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7월 중에 볼 수 있는 단 한 번의 생방송이니까 이 시간 만나보세요. 백화점에서도 보셨던 바로 백화점 2점 판매 동일 브랜드 만나보시는데요. 전 구성 모두 다 2018년 최신상 메이드 인 코리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워낙 브랜드가 좋고 구성도 좋다 보니까 가격 부담되신다 하신다는 분들 오늘 이 시간 들어오시면요. 한 달에 28,200원 무이자 6개월로 나눠내시면 그 유명한 한국 도자기를 만나가시는 거예요. 네, 4인 홈세트이기 때문에 공기 대접 다 4인으로 내기시 맞춰드리고 여기에 대중소 접시로 5피스. 그쵸. 대접시 하나에 중접시, 소접시 2개씩 거기에 찬기까지도 국부까지도 모두 대중소로 6피스 맞춰드릴 거예요. 거기에다가 네. 4만 5천 원짜리 그라탕볼까지 오늘 이 시간에 드리니까 지금 보셨을 때 빨리 오세요. 진짜 본차에다 하면 비싸죠. 하지만 쓰기 편하니까. 왜 가볍기도 하고 단단해서 오래가기도 하고 그 쓰실 때마다 그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품격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많이 선택하세요. 보세요. 소리가 굉장히 맑고 깨끗하네요. 도자기잖아요. 이렇게 맑게 울리는 청량한 소리. 이게 바로 본차에다입니다. 본 그렇습니다. 애쉬 함량에 따라서 예. 소리도 달라지고 또 이런 투광성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선진국인 미국 기준으로 본 애쉬 함량이 25% 정도면 본차이나라고 말씀드리는데 저희 지금 보시는 한국 도자기는요. 네. 무려 본 애쉬가 41.2%.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본 애쉬라고 안 부르고요. 본차이나라고 네. 안 부르고 파인 본차이나. 만나보세요. 가벼우면서도 투광성이 좋다 보니까 단단하고요. 투광성이 좋다 보니까 또 색배인 걱정 없이 오랫동안 써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음식은 따뜻해야 또 오래 맛있게 즐기실 수 있는데 네. 보온성도 굉장히 뛰어나요. 맞습니다. 이래서 본차이나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오래 쓰면서 정말 내 식탁에 품격이 달라지게 정말 예쁘게 쓰시면서도 따뜻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본차이나니까. 근데 디자인 한번 봐주실래요? 너무 의사하죠. 그러니까요. 디자인이요. 예. 과하지 않아요. 막 꺾으려지고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을 질리기도 한데 질리지 않는 디자인에 무언가 안쪽을 막 휘몰아친 듯한 이런 느낌 있죠. 안쪽에 요리 하나가 딱 얹어졌어요. 네. 집중이 돼요. 액자 같은 느낌으로. 맞아요. 여기 하나하나 시실과 날실을 마치 엮은 듯한 디자인, 이런 디자인 위빙 시리즈에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해서 대접시를 딱 만나보시고요. 네. 중접시도 이렇게 딱 보시는데 잘 어울리네요. 예. 이렇게 해서 잘 어울리죠. 그쵸. 근데 이렇게 끝이 아니라 여기에 딱 하나가 얹어지게 되면 단조롭지 않도록 너무 와. 예뻐요. 이 없을 때의 느낌이랑 요즘 더블 플레이팅 많이 하시잖아요. 딱 있을 때의 느낌 다르죠. 확실히 다르죠. 뭔가 집안에 내가 좀 세련된 여자가 네. 집안에서 살면서 이거 주고 하나 되게 귀한 거를 되게 비싼 리미티드 에디션을 어디서 딱 하나 얹어놓은 그런 느낌. 네. 이렇게 해서 접시까지 다 받아보실 수가 있고 찬기까지도 포인트 딱 되게 대중소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예. 또 있습니다. 또요? 또 공개해드립니다. 야, 이거 정말 예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따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네. 오늘은 드립니다. 진짜 그라탕볼 하나는 따로 사려고 하면 가격이 꽤 돼요. 맞아요. 이 깊이감도 굉장히 있죠. 그래서 그라탕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뭐 스파게티뿐만 아니라 볶음밥을 올리셔도 메인 디쉬를 올리셔도 뭐 탕류를 올리셔도 뭐 닭볶음탕이라든가 갈비찜, 코다리찜 막 이런 찜류를 올리셔도 너무너무 근사한 거예요. 집안에 이렇게 포인트 되는 그라탕볼까지 4만 5천 원짜리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 없으니까 오늘은 선택하세요. 한국도자기 특집 방송입니다. 이 시간에 한 달에 28,000원대로 나눠내실 수 있는
분들은 무이자 혜택까지 드리면서 네. 4인 홈세트를 풀세트로 다 만나가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접시 대중소, 찬기 대중소, 심지어 4인이다 보니까 네. 여기 또 대접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대접도 4인으로 다 받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홈앤 쇼핑과 4만 5천 원 상당의 그라탱 볼까지 함께 만나보시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이 시간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가격 너무 좋죠? 한국도자기 75년 특집 방송으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에 오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의 식탁이 달라집니다. 매일매일 편하게 쓰면서도 멋스럽게 내가 뭔가 특별한 음식을 먹는 듯한 느낌으로 대접받는 느낌으로 진짜 플레이팅 한번 해보세요. 너무 근사합니다. 한국도자기를 함께 해보시죠.